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아비코전자, 테스트, 벤티움, 현대 오토웨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코전자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로 바닥을 터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잘 봐야 되는 섹터는 DDR5 관련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감산 전략의 핵심은 DDR4에서 5로의 전환을 좀 앞당기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뭐든지 가격을 올릴 때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5의 프리미엄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DDR4의 그 감산을 획기적으로 해서 5로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향후 업사이클에서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클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DDR5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딘 수요를 극복하려는 메모리 공급 업체의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수혜주는 메탈 파워 인덕트를 공급하는 아비코 전자가 온전히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심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테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메모리 쪽에 매출액이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은 회사입니다. 업황은 최악이죠. 그런데 업황은 반등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회복을 바라보고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성장의 근거는 신규 장비이고요. 테스는 올 한해 낸드와 파운드리향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평택3, 평택4, 테일러와 SK하이닉스의 M15, M16 투자 시에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플라즈마 세정 장비도 고객사 퀄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장 이 장비를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독과점하던 세정 장비를 국산했기 때문에 향후 매출에 긍정적인 또 수익원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낸드 투자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동사 업사이클에서 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티플은 내년 기준으로 좀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실 타이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